자, 그렇지. 원이 첫 번째 많이 틀려서 다시 합니다. 이것들은 너의 반이니라고 하고 싶은 뭐라고 한대요. 이렇게 읽어보세요. Are they your pets? 이렇게 하면 된다?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Are pet? 아니, 대선 안 돼. Pets. 단어 할때 혹시 이것들이란 뜻의 단어를 뭐 혹시 하나 뭐 배우지 않았어요? S라 그래요? 쓰는 건 어떻게 써요? 이것들. TH TH E E S S E 그래. 이걸 어떻게 소리가 어떻게 날것 같아? THESE TEL TES DES라 그렇게 소리 날것 같아요? 봅시다. Are these your pants? Are Are these these your pants? Are these? Ideas. Are these? Ideas. You are. You are. Pat. Pants.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너의 바지니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표현한다?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 Are these your pants? 네, 그래서 디즈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일단 뜻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뜻은 이것들 뜻은 이것들이라는 뜻이고, 가까이 있는 여러 개의 물건, 사물, 생명체를 나타내는 말? 가까이 있는 뭔가 여러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are these 이런 식으로. Are these? Are these? Are these?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혹시 이런 것도 배울 적 있지 않나? 가까이 있는 한 개. This? 뜻이 뭐면 돼요? 가까이 있는 한 개는 우리말 뜻은? 이거? 이것이란 뜻을 가진 영어는 뭐예요? This. This죠. 그러면 가만 보니까 This하고 These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네, 그치? This하고 These의 공통점은? 가까이 오, 있는 그렇지. 가까이 있는 뭔가다. 차이점은? 차이점은 디즈는 These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오, 거고 여러 개고. 디스는 디스는? 가까이 있는 한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 그렇지. 그래서 디스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됐지? 이거? 아, 뜻을 묻는 게 it.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그것. 이것은? 그것이란 뜻에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수 있었고. 그렇다면 디즈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요? 그것들? 그렇지. 그것들이란 뜻을 가진 말이지, 그렇지. 그것들. 그거 뭔데요? Isn't? Isn't야? 아니요. 그것은 it이고 그것들은 뭐였더라? 또 기억이 안 나요? 저번에 가르쳐줬는데? 알았어요. 또 가르쳐줬고. That? 아닌가? That? 아, that은 그 이것이 아, 저. 저것이잖아. 대세 뜻은 뭐고 저거 저것이고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한계. 그렇지. 멀리 있는 그래서 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그렇지. 대또 한계니까 이거 그건 대과 디스의 공통점이
that과 this의 공통점은? 디스요? 어, that하고 this의 공통점은? 한계를 나타내는 한계라는 거. 차이점. 데스는 멀리 있는 거, 그렇지. 디스는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these의 뜻은 이것들이고 가까이는 여러 개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다. 그것들이란 뜻을 가진 말이 뭐였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얘가 나올 건데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Are these your pants? 둘이서 대화하는 거죠. 한 명이 Are these your pants? 했더니 대답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볼까요? They are. Yes, they are. 뒤에 생략된 말 볼까요? Yes, they are. Bruce? Yes, they are. My pants. Yes, they are my pants. They are my pants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들은 나의 바지다. 들이다. 그것들은 내 바지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Are these your pants의 뜻은 뭐였더라? Are these your pants? 무슨 뜻이었더라? 이것들은 잠깐만. Are these your pants? 너의 바지니? 드리니? 이것들 네 바지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these your pants?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내가 말을 들은 사람이 내 바지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Yes, they are my pants. 이건 무슨 뜻이에요? Yes. 뭐라고요? Yes, they are my pants는 무슨 뜻이에요? 그래, 그것들은 나의 바지들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잠시만요. Are these your 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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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my pants. 그래서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These요? 이것? It? 아, it이 돼요. 그것들? 이 데이가 무슨 뜻이에요? 데이의 뜻이 뭐예요? 그것들? 이것들? 아, 이것들이에요? 데이의. 그럼 디즈는 무슨 뜻이에요? 디즈는 무슨 뜻이에요? 이것들이요.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요. 디즈는 하나예요? 아니요, 이렇게. 그럼 여러 개면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다고 전에 가르쳐줬어요? 그것들. 그 영어로 뭐냐고요? 데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거준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표현 말고 묻는 거 말고요. 이것들은 너의 바지다. 이런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은 너의 바지다. 그렇지. are your pants? 왜 묻는 느낌이 듭니까? These are your pants. This
Are your pants? 오케이. 근데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싶다 묻고 싶어. 그러면 이것들은 네 바디니라고 묻는 표현은 뭐예요?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이것들은 네 바지다. 이것들은 네 바지다. Are these your pants? 틀렸는데요. 이것들은 네 바지다. 아, 맞다. These are your pants? 왜 묻는 느낌이 듭니까? 네. 이것들은 네 바지다. These are your pants. These are your pants. These are your pants. 오케이. 이것들은 네 바디니? Are these your pants? 왜 묻는 느낌이 안 듭니까?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your pants? Are these Are these your pants? your pants? 맞으면 뭐라 그래요? Yes. They are my pants. 오케이,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니까? 아, 가까이는 한 개. 그래요? 아, 그러면 디 가까이는 여러 개.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그것들. 영어로 they. 아, they. 그래, 이것들은 나의 바지다. 한 번만 표현해 볼까요? 그래, 이것들은 내 바지야. Yes, these are my pants. 하면 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뭐 해놨으니까 Are these your pants? 했으니까 무슨 말이 된 거고요.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고요? 비동사. 비동사는 종류는 뭐뭐가 있어요? is are. am, is, are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는 왜 am도 아니고 is도 아니고 왜 are가 사용돼 있어요? 왜 여기에 am these your pants 하면 왜안 돼요? 아니면 is 쓰면 왜안 돼요? 왜 하필이면 are 해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they are my pants인데 they is my pants 하면 왜안 돼요?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is는 같이 쓰는 게 뭐예요? 같이 쓸수 있는 거 He is 또는 is 또는 랑 같이 쓰죠. 하지만 여기에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니까 they. they랑 같이 쓰는 건 they am이야, they is야, they are야. They are. 그러니까 여기 are가 사용되는 거고 여러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겠지. 자, 팬츠는 이걸 보고 복수형이라고 합니다.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여럿이란 말이에요, 여럿. 팬츠는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 씨. 왜 이름 씨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팬츠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무엇 바지? 서로 어울립니까? 응? 너 오늘 무엇을 입었니? 바지. 바지를 입었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해서 바지라고 대답하는 게 어울리냐고요. 그러니까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했어요? 이름씨. 이름씨라고 했죠. 이렇게 영어에서 이름씨는 셀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지는 바지가랭이가 몇 개예요?
바지 가랭이가 몇 개냐고요? 여기요? 아니, 네가 입고 있는 바지 가랭이가 뭔지 몰라? 바지를 입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끼우는 곳이 있지? 다리를 끼우는 곳이 몇 개가 있어? 두 군데. 두개 있지. 그걸 보고 한 왼쪽 다리 끼우는 거 왼쪽 가랭이, 오른쪽 다리 끼우는 걸 오른쪽 가랭이라 그래요. 그 바지는 가랭이가 몇개 있어요? 두 개. 두개 있죠. 그럼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요. 그래서 바지를 표현할 때 팬트라고 하면 되고, 어떤 이름씨 뒤에다가 S를 붙이면 여럿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럿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these가 온 거고, 그러니까 따라서 여럿이니까 are가 알. 온 거고요. 자,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가까이 있는 물건 하나가 있어. 이거 했었어. 이것은 너의 펜이니, 이거 영어로 어떻게 했더라? Is your pencil? A 연필? pen. 연필이니 하고 싶어요? 아니요, pen. Pen. 이것은 네 연필이니? Is this your pencil?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은 Is this your pencil? 이라고 물어봤는데 맞으니까 뭐라고 대답할까요? Yes. Is it? 아, 물어보는 말 하는 모양이네요. Is it? 하고 물음표 붙이고 싶어요? It is my pencil. This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가까이는 한 개.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수 있어? It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뭐야? is. 그래서 이것은 뭐뭐니 할때 비동사를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요. Is this your pencil? Is Your this you? pencil. Your pencil. 안만 길어봤자 몇 개야? 뭐야? 안만 길어봤자. 한 개. 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It? 남자야? 아니요. 아니죠. 여자야? 아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is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is 따라 나오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뭔가 여러 개의 주인이 상대방인지 묻고 답하는 건데 그 물건은 가까이 있는 것 같네요.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이거 셔플 걸려 있다. 잠깐만요. 셔플 좀 풀고요. 오케이. 예. 화면이 터치가 안 되면 딴 데로 옮겨서 해볼까요? 이것은 너의 장갑이니 라는 표현. 잠깐만요. Are these your clothes? 네? 예. These your 여기까지 소리가 뭘까? 글러 글러 브즈 글러브즈 야구 글러브 몰라? 야구 글러브? 야구할 때공 잡을 때 쓰는 거 글러브라고 하잖아. 장갑이잖아.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장갑은 오른쪽 왼쪽 몇 개야? 두 개. 그러면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요. 그러니까 원래 장갑은 글러브인데, 글러브인데 오른쪽 왼쪽 두개 있으니까 여럿이라고 뭘 붙인다고요? 여러 개라는 이름씨가 여러 개라고 표현하고 싶을 때 S를 S. 붙인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네 장갑이니? These. These your gloves? Gloves.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Are these your gloves? 오케이.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돼요? These는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되나고요?
그러니까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My glo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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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they are my gloves. 그래, Gloves. 이것도 내 장갑 맞아. 오케이, 계속해서.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Hey, 양말. 왼쪽 양말, 오른쪽 양말 몇 개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말 한쪽은 뭐라 그러는데? 여기 있네. 선생님이 표시해놨네. 양말 한 개는 싹이라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 두 개 있어야 되니까 싹스라고 여러 개를 표현하는 S를 붙여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Are these your socks? Are these your socks? 라고 물어봤더니 Yes, they are. 네? Yes, they are. Yes, they are. My gloves. 아닌데 안 보였지. Socks. Yes, they are my socks. Socks. Yes, they are my socks. Yes, they are my socks.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해 볼까요? 그것들은 내 양말이다. 이거 영어로 어떻게 했더라? They are your 나의인데요. 너의나. My Hey, 자 그러면 이 대답이 듣고 싶어. My socks란 대답이. 둘이서 대화하는 걸로 바꿔보는 거야. 이 대답이 듣고 싶어. 이 자리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 그러면 이 단은 이니로 바꾸면 되겠네. 그래서 My socks란 대답 듣고 싶어. 둘이 대화하는데 한 명이 그것은 이니 그랬더니 그것들은 나의 양말이야. 여기서 나의 양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 그래서 그것들은 무엇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것들은 무엇이니? 그것들은 뭐야? 그것들은 내 양말이지. 무엇? 연필이었다고? 응. 조금 기다려줘. 중요한 순간이었어. 무엇? Are these? 아 그래? 아 아니지. 이것들은 무엇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are these? 여기 있어. 그랬더니 어 그것들 내 양말인데 They are my socks.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se? 그렇지. What are these? 했더니
비즈. 이것들이라고 안 하는데 그것들하고. 이런 대화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들은 무엇이니 말고 만약에 물어보는 사람이 그것들은 무엇이니였으면 이렇게 물어봤겠죠. What are they? They are my socks. 그것들 뭐야? 내 양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건 아까 했던 거. Are these your pants? Did your pants? Okay. Are these your pants? 그랬더니 이번에는 직계 아닌가 봐요. No. They aren't. They aren't. 그럼 They. Not. 그녀의가 my예요. my는 나의 아니에요? 단어할 때 분명히 그녀의가 뭔지 이키막스 Your her. her pants. 오케이. 여긴 생략된 말이 있네요. No, they aren't my pants. They are her pants. 뭐라고 물어봤어요? Are they Are these your pants? 이것들 네 바지니? Are these your pants? 했더니 내 바지 아니고 어떤 여자의 바지니까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No, they aren't 좋았어, 바로. my pants. They are here. Her. Her. 됐습니까? 넌 이제 my 하고 your 하고 그 다음에 이제 her까지 알게 됐어요. my의 뜻은 나의 나의. I 하고 비슷한 쓰임새도 있지만 I는 내가 나는 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누가다 만들 때 쓰는 거고 my는 뒤에 어떤 물건이 나오고 my, your, her는 뒤에 어떤 물건이 나오고요. 그 물건의 소유자가 나의 소유면 my books. 너의 책이면 your Your books. books. 어떤 여자 소유의 책이면 her Her books. books. her pants. 이거 무슨 시예요? 이름 씨. 소유, 이걸 소유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your는 you랑 관계 있고요. her는 she랑 관계가 있네요.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